기후의 플럭 시작!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여러분, 플럭 하는 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거 좀 명언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요즘에요. 잘 지내고 있죠. 저희가 사실, 이제 얼마 남았지? 이틀 남은 것 같아요. 이틀 남았나? 그 케이컨이 아무튼 이번 주 주말인데요. 케이컨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나올 때 케이컨을 이미 했으려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랑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습생 때부터 케이컨이란 거를 되게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 상황이 괜찮았었을 때는 케이컨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가서 되게 큰 무대에서 쓰고 무대화하는 이런 영상들 많이 봤는데 되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크고 되게 굉장한 무대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이 멘트 너무 쿨했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네, 케이컨도 있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저희 팬미팅. 여러분, 팬미팅. 저번에 팬미팅은 이제 솔로 유닛 무대들도 있었고 당연히 저의 노래들도 했고 했는데 되게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준비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 팬미팅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없어요. 진짜 이번에도 새로운 솔로 무대, 새로운 유닛 무대 모르겠어요. 아직 약속할 수는 없는데 솔로 무대, 유닛 무대, 단체 무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 꼭 기대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All of Me 불렀잖아요. All of Me 불렀는데 이번에 다른 느낌으로 준비해 올 수 있으니 기대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짝 좀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해주세요. 네, 이제 아마 티켓 판매도 이제 돼 있을 거고 여러분 Get your ticket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플럭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장비를 하고 이제 녹음이랑 이런 거 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장비를 왔습니다. 장비가 왔습니다. 이제 모니터만 사고 이제 그 모니터에 그 장비를 연결하면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해 주세요. 그것도 계속 기대해 달라고 하네요. 죄송해요. 근데 네, 장비가 왔습니다. 지금 이 책상 밑에 있긴 있는데 지금 살짝 좀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보여줄 수 없는데 지금 세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호의 음악, 기호의 커버, 오, 눈 찔리네. 기호의 Music is my life. 네, 볼 준비를 하세요. 마음 준비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짧은, 살짝 빌로그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플럭인데, 빌로그 같은 느낌으로 되게 짧은 뭐 20초 영상이었나? 올린 거 있는데요. 그 노래 나오고 그리고 진짜 짧게 오늘 내 하루의 클립들 살짝 이렇게 모은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전에 그런 영상 느낌 영상 하나 전에 올리긴 했는데 근데 뭔가 제가 그걸 올렸을 때도 되게 그냥 오늘의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오늘의 했던 것들 되게 짧게 부담 없이 담고 올리고 피스 여러분들과
공개해 줄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 많이 봐주세요. 저도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그냥 사진이랑 뭐 이런 것만 올리면 그냥 그 순간만 보여주는데 그런 영상 보여주면 뭔가 그 순간보다는 그 하루 그몇 시간 그 오늘을 뭐 했는지 오늘을 못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깊게 좀더 자세히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제가 말했듯이 되게 부담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면서 아, 기호 오늘 이런 하루 보냈구나. 아, P1 하민이는 이렇게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많이 할것 같고요. 여러분 뭐 보고 싶어요? 그런 영상들? 저는 사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살짝 제가 구제 쇼핑 갔었을 때 사실 찍은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오늘 스케줄 하면서 회사 다시 와서 이제 연습하는 느낌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 구제 쇼핑 아니고 그냥 쇼핑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전 되게 재밌게 쇼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쇼핑 같은 짧은 영상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원하는지 궁금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볼게요. 아니면 어디든 저의 애팅 해줘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 읽어서 아 이런 모습을 보고 싶구나 이런 영상 한번 찍어봐야지 이렇게 보고 해보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플러그 이제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